오늘 세 분을 모신 이유는 세 분께 영상 편지가 왔는데요. 다섯 분께 영상 편지가 왔는데요. 영상 편지를 같이 보겠습니다. 안녕, 1년 후에 민성아. 나는 1년 전에 신인이었던 나야. 활약할 수 있는 민성이가 되는 거 아니야? 아니, 쭉 팔려가지고. 1년 안에 일본 경험을 한번 했었으면 좋겠다. 비죽지 말고 주눅들 필요 없고. 이제 눈이 왜 저렇게 떠? 학창 시절 했던 야구가 아니고 사회생활이니까 말 잘하네. 조금 자신 있게 더 화이팅 있게 했으면 좋겠어. 안녕, 스무 살 정도가 나는 스무 살의 정원이야. 올해 와서 남들도 눈치도 많이 보고. 지금이 좀 더 잘생겼네. 지금 긴장하면서 야구하다 힘들지 이게 안 잡아. 1년 후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? 너가 지금 잘하고 있지만 1년은 잠을 일어났네. 아니 몸도 크고 힘도 진짜 사다 일어났어. 안녕 1년 뒤에 영화 지금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규정기. 안녕 안녕 있다. 야 다들 말 잘한다 근데. 안녕 2년차 재혁아. 대망. 안녕 2년차 재혁아. 왜 듣고 있냐 이제. 사이드로 전향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고. 그만했어. 안녕 보이냐? 안 보여. 나 지금 신입이라서 긴장을 하고 있는데 피곤한 사람이 왜 그렇게 좋지? 피곤한 사람이 있는 지금 나이가 좀 많고 왜 긴장이 되고 떠나지 말고 진짜 얼굴 더 아파. 안녕 21살의 재현아. 후배들 잘 챙겨주는 모습이 보기 좋은 것 같아. 올해도 안 다치고 잘 마무리했고 내년에도 다치지 않고 시즌 완주했으면 좋겠다. 지금까지 집을 짓던 친 동생들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? 공기가 들어오고 찾아뵐테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. 삼성 라이온즈 손주인 코치님과 박한희 코치님하고 다른 코치님분들이 열심히 지도해 주셔서 지금도 열심히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더 많이 열심히 배울 테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생각이 안 났어. 엄마 아빠 어렸을 때부터 항상 저랑 돌아와 주시고 애기. 정말 감사했습니다. 꼭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쇼핑 왕복 하는 거 같은데 쇼핑 중 엄마 아빠 지금 막 잘하고 있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한층 더 성장하면 김선생님한테 좀 더 지켜봐주면 좋겠어요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하트 좋다. 처음 봤다. 제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중요하다. 다들 다 많이 살았는데. 저땐 좀 어렵다 근데. 좀 뭐 뭉클한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말들을 잘하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. 뭐 재현이도 잘했고 영웅이랑 좀 못한 것 같고 그리고 재혁이도 좀 잘한 것 같습니다. 그냥 다치지 말고 계속 조금씩 성장해 나가면 더 좋은 선수 될 수 있으니까 조금씩 성장하자.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5년 후. 5년인데? 5년 후에 너한테 10년 하는 거 아니야? 5년 후니까 둘이 먼저 해봐. 5년 뒤면 뭐 군대도 다녀왔을 나이고 좀 여유가 생겨서 프로 생활에 적응을 했을 텐데 그때 되면 좀 더 하고 싶은 야구를 하면서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10년 뒤는 솔직히 생각을 잘 안 해봤는데 그때도 부상 없이 즐겁게 야구하고 있었으면 좋겠다. 5년 뒤에는 일단 이 경산 숙소를 나와서 잘 지내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근데 근데 문제도 잘 해결돼서 완전히 야구에만 집중할 수 있고 팀의 주전 선수가 돼 있을 것 같고 10년 뒤에는 삼성 라이온즈 이제 프랜차이즈로
단연 계약을 해서 은퇴할 때까지 남아있는 선수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. 삼성 라이온즈 이제 프랜차이즈로 은퇴할 때까지 남아있는 선수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. 5년 뒤에는 1군에서 주전 선수로 활약하면서 팀을 이끌진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돼 있었으면 좋겠고 10년 뒤에는 팀의 주축이 돼서 어린 선수들이나 들어오면 제가 분위기를 살려서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. 분위기 메이커. 5년 뒤에는 더 성숙해져가지고 다 갖춰진 선수였으면 좋겠고 또 그때는 또 그냥 라팡 마운드에서 던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.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그냥 다치지 않고 즐겁게 재밌게 그냥 최선을 다하면서 야구했으면 좋겠다. 일단 다치지 않고 꾸준히 그 실력을 더 높여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5년 뒤에는 좀 다치지 말고 정신 차려서 야구했으면 좋겠다. 해라 영화. 다 했어? 너부터 잘. 뭐였지? 해보고 싶어. 해보고 싶은 거. 사이클링 히트 쳐보고 싶어. 한 자릿수 실책이랑 두 자릿수 홈런. 저는 두 자릿수 홈런. 내년? 저 1군 첫 안타. 저는 첫 세이브야. 저는 첫 승이랑 첫 홀드. 저 시행왕이야. 멋있다! 멋있어! 저는 첫 승하고 첫 탈삼진이 제일 하고 싶습니다. 변한 것 같아요, 작년 얼굴이. 네, 저 많이 변한 것 같아요. 살이 빠졌어요? 아니요, 사갔어요. 뒤에 너무 저 바로 뒤돌아서 웃으시는데요? 인정합니다. 살도 빠지고 그땐 인터뷰를 좀 되게 못했던 것 같아요. 되게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때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말했었어요. 그렇게 계셨어요? 뭐 신인으로서 1년 동안 다들 고생했고 또 내년에는 또 더 다 같이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, 좋은 뭐 꿈 이뤘으면 좋겠다. 1년 동안 다들 크게 다친 데 없고 같은 야구장에서 같이 즐겁게 야구하면서 너무 좋았고 내년에는 또 부상 당하지 말고 1군에서 다 같이 야구했으면 좋겠다, 친구들아. 고생했다. 다들 되게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그 LG가 2019년 드래프트가 뭐 최고의 뭐 드래프트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희 이제 우리 동기들이 그 최고 드래프트를 한번 뛰어넘었으면 다 같이 잘해서 열심히 하자. 고생했다 1년. 너희들 덕분에 많이 웃고 즐거웠던 것 같아. 라이온즈 파크에서 다 같이 뛰었으면 좋겠어. 고생했어. 일단 내 동기들 전부 다 수고했고 긴말 안 할게. 일단은 정훈이는 좀 이제 좀 가볍게 하고 있으면 좋겠고 얘 나머지는 다 잘하고 있었으니까 얘 더 잘해서 더 높은 곳에서 만나자. 동영이 얘기해줘라. 동영이도 삐진다. 아, 동영이 맞다. 동영이도 이야기해. 동영이는 일단은 군대 갔으니까 그 사고 치지 말고 군대에서 일단 좀 발음을 좀 배워와. 말하는 법을 좀 배워와. 알겠지? 이만 이렇게 말할게요.